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막 아라크네 출판사에서 출간했고 KBS에서 32년간 PD로 일하며 아침마당, 인간극장, TV쇼 진풍명품 그리고 도전 지구탐험대 등을 담당했던 임 대배님이 쓰신 책을 짊어진 당나귀 히말라야를 걷다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책 표지에 여행은 연애처럼 인생은 축제처럼 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마음에 꽂히는 문장이어서 제 수첩에 메모도 해놓았습니다. 임대배 작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제안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게 되는데요. 33일 동안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와 네팔 최고의 휴양도시인 포카라에 머물면서 천상의 화원이라고 불리는 랑탕 계곡 그리고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를 트레킹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꿨던 일일지 모르나 산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둘레길 걷는 걸 더 좋아하는 작가에게는 그리 설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히말라야라는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가게 된 여행이지만 이렇게 좋은 여행 에세이를 쓰게 된 걸 보면 삶의 모든 길은 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중간중간 인용 문구가 있어서입니다. 철학가의 책에서 발췌한 문장도 있고요. 어느 영화의 대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수의 노래 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행지에서 느낀 감상과 어쩌면 그렇게 잘 어우러지는 문장을 찾아 옮겼는지 책 읽는 재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5장으로 돼 있는데요. 제1장은 나마스테 네팔, 2장은 천상의 화원, 랑탕 계곡, 3장은 풍요의 여신, 안나푸르나, 4장은 무위의 즐거움, 5장은 카트만두를 떠나며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몇 군데를 발췌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책을 짊어진 당나귀. 히말라야의 로지는 대부분 씻을 곳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처음 묵었던 린체 로지의 마당 한쪽에는 세숫대야가 하나 놓여있긴 했다. 대야에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김 선배와 나는 그냥 물티슈를 사용했다. 물이 차가워서이기도 했고 씻는 게 귀찮아서이기도 했다. 온종일 트레킹을 하면서 흘린 땀을 닦는 데는 물티슈 몇 장이면 충분했다. 머리는 아예 감지 않았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 머리를 감으면 급격한 체온 변화로 인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였다. 몸을 대충 닦은 나는 보온 재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 좁은 방이 갑갑했기 때문이었다. 방문을 등지고 땅바닥에 앉아 맞은편 산을 바라보았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어디선가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당나귀 물이었다. 평소 그 로지의 마당으로 종종 지나다녔는지 길이 익숙한 듯 어떤 놈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마당에 풀을 뜯기 시작했다. 또 다른 놈은 대야에 있는 물을 마시기도 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동물 중 하나가 바로 당나귀다. 히말라야에서 당나귀는 매우 유용한 운송수단이다. 몸집이 작은 데 비해 힘이 세기 때문이다. 산기슭을 걷다 보면 등에 짐을 가득 실은 당나귀가 방울소리를 딸랑이며 다가오는 모습을 흔히 마주치게 된다. 당나귀들이 이동하는 모습은 때로 푸른 하늘과 산, 바위 등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관점에서 하는 생각이고
실상 당나귀는 한평생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다녀야 하는 가련한 존재일 뿐이다. 나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앞두고 친한 친구와 함께 매주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다. 둘이서 산길을 걷다 보면 온갖 얘기를 다 하게 된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가정사 등이 주된 소재였지만 때로는 몽테뉴 같은 철학자 얘기를 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때 몽테뉴의 에세이를 돌려가며 읽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몽테뉴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자유롭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 흔히 수상록이라고 불리는 몽테뉴의 에세이는 어찌 보면 나다움을 지키는 기술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만의 삶에 관한 얘기다. 젊었을 때는 이 책이 좋은 줄 몰랐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 몽테뉴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책은 인생에서 시련이나 좌절을 겪어본 후에야 더 절실하게 읽히는 것인가 보다. 몽테뉴는 무엇보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처럼 근엄하지 않아서 좋다. 훨씬 더 인간적이다. 에세이는 다른 철학자의 책과는 달리 추상적인 개념이나 뜬구름 잡는 얘기가 없다. 다 현실적인 얘기들이다. 그것은 몽테뉴가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때문이다. 그의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서 문득문득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책을 짊어진 당나귀. 특히 그건 내 얘기였다. 내 아픈 데를 콕 찌르는 말이었다. 이 말은 탈무드에도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책만 많이 읽고 판단력이나 창의성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 책을 짊어진 당나귀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 위장에 고기를 가득 채운다 한들 그것을 소화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다. 그리고 몽테뉴의 에세이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책에만 의존한, 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지식은 얼마나 열등한 것인가. 얼마 전에 지식만 달달 외우는 한국 학생들, 글로벌 기업이 외면이라는 제하의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교과서 지식만 달달 외워도 먹고 살 수 있던 시대는 지났으므로 그 지식을 활용하고 다루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사였다. 대학생들 뿐이랴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명나라 말기의 사상가 이타고는 자신이 나이 50 이전에는 진실로 한 마리 개일 뿐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앞에 있는 개가 짖어대면 그 소리에 따라 짖어대는 것과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나는 나이 60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한 마리 당나귀일 뿐이었다. 책을 잔뜩 짊어진 박남 강기. 동서고금의 서적을 널리 읽고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다. KBS의 어떤 선배는 이 사자성어가 나와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했다. 내가 평소 책을 많이 읽는 건 사실이지만 과찬의 말이다. 뭘 읽었는지 기억하는 건 책을 읽는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린다. 나의 책 읽기는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았다. 설령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무엇인가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기억 속에 지니고 있다는 뜻일 뿐인데 나는 기억 속에 지니고 있던 것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나르기만 했을 뿐이다. 마치 당나귀처럼.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입니다. 많은 공부와 지식이 곧 지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말만 하지 말고 욕실 청소나 좀 하세요. 언젠가 아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그리스 현자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내가 내게 한 말이다. 아, 아내가 보기에 나는 그저 아름다운 말만 하는 사람이었구나. 생각해보니 영 틀린 소리는 아니었다.
나는 무엇보다 실천이 없었다. 문득 오곡불분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오곡조차 구분할 줄 모른다. 즉 사람이 아주 어리석다라는 뜻이다. 이 말과 관련된 일화가 논어에 나온다. 공자의 제자 자로가 어쩌다 공자 일행을 놓쳐 뒤처졌다. 길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 자로가 묻는다. 혹시 우리 스승님을 못 보셨느냐고. 이때 노인장의 대답이 통렬하다. 그리고 논어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꿈쩍 안 하고 오곡도 분간 못하는데 누가 스승이란 말인가. 아비는 어째 책 같은 건 써볼 생각을 안더라. 어머니께서는 가끔 지나가는 말처럼 이런 얘기를 하셨다. 당신 보시기에 아들놈이 허구한 날 뭔가 읽는 것 같기는 한데 결과물은 하나도 없는 게 의아하신 모양이었다. 이따금 친구들도 비슷한 말을 하곤 했다. 책만 읽지 말고 한번 써볼 생각을 하라고. 그럴 때면 갑자기 말문이 막힌다. 나는 책을 그저 재미로 읽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긴 하지만 내심 부끄러웠던 게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누에고치에서 명주실 뽑아내듯 책을 잘도 쓰던데 안타깝게도 난 그럴만한 재주도 없었고 공부도 부족했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과 책을 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프랑스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말을 탔다고 모두 기사는 아니다. 비록 흔쾌히 따라 나선 건 아니었지만 이번 네팔 여행에서는 이런 나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고 싶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퇴직 후 먹고 살 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고 싶었다. 걸으면서 틈틈이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히말라야 트레킹의 취지와도 잘 맞는 일일 터였다. 대신 책은 한 권도 가져가지 않기로 했다. 책을 짊어진 당나귀가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책을 모두 내려놓기로 한 것이다. 때로 굴레가 될 수도 있는 책에서 벗어나 현자들의 권위에 기대어 아름다운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비록 거칠더라도 자신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당나귀로 변신하고 싶었다. 그리고 니체의 우상의 황혼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걸으면서 얻은 생각만이 가치가 있다. 랑탕마을 가는 길. 히말라야 트레킹이 꼭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좋은 점도 있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떻든 밤에 잠을 설쳤든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든 일단 걷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에 파고들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그저 걷는 것에만 몰입하게 된다. 이래서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찾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 이 아침 햇살을 어찌할 거나. 앞에서 걷고 있던 김 선배의 입에서 절로 탄성이 나왔다. 랑탕 계곡의 아름다운 풍광은 트레커를 시인으로 만드는 모양이다. 힘차게 흐르는 계곡 물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새들의 유쾌한 지저귐, 높은 산 흰 구름이 싱그러운 아침 햇살과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다. 때는 봄이었다. 봄은 20살 젊은이에게만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다. 서려의 반소교 중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향기로운 풀도 꽃 피울 생각하는데 아, 이 젊음을 어찌할 거나. 랑탕 계곡을 따라 걷는 길, 해발 2800m 정도에 이르니 아침 햇살을 머금고 붉게 빛나는 랄리그라스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다. 네팔의 국화인 랄리그라스는 빨강, 분홍, 흰색 등 색깔이 다양하다. 랄리그라스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저 멀리 설산이 보였다. 설산은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산 아랫부분이 흰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 더욱 신비로운 모습이었다. No pain, no gain. 소리나는 곳을 향해 돌아보니 서양 젊은이들 둘이 내 뒤에서 이런 말을 나누며 올라오고 있었다. 학창시절 영어책에서 배운 속담을
이런 산속에서 듣다니. 그래, 맞는 말이었다. 기쁨은 언제나 고통의 결실이다. 히말라야는 땀을 흘린 자에게 그의 상응하는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했다. 땀을 흘렸기에 바람이 시원한 것이고 꽃도 아름다운 것이었다. 해발 3000m 지점에 이르니 랄리구라스 군락지가 나왔다. 등산로에 상당히 넓은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주위가 온통 랄리구라스 나무로 가득했다. 4월 초는 좀 일렀는지 아직 꽃이 활짝 피지는 않았다. 만일 그곳에 있는 랄리구라스 꽃이 다 피었더라면 정말 천상의 화원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았을 것이다. 계곡 주위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설산을 배경으로 키 큰 나무가 군데군데 서 있었다. 그중 단연 빛나는 건 역시 랄리구라스였다. 김 선배와 나는 랄리구라스 꽃에 취해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천상의 화원에서 나이 든 두 남자가 봄에 취하고 꽃에 취했다. 어디선가 우리를 시샘하는 귀여운 노래가 들려올 것만 같았다. 10cm의 봄이 좋냐 중에서 인용했습니다.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꽃길은 계속되지 않았다. 얼마 못 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랄리구라스처럼 키 큰 나무들은 간대없고 거대한 바위산 밑으로 키 작은 덤불만 듬성듬성 보였다. 그 아래엔 먹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곳에서 야크 몇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다. 히말라야를 걸으며 가끔 좁은 길에서 소나 말, 야크 등 덩치 큰 가축을 만나면 내 쪽으로 달려들지 않을까 살짝 겁이 나기도 했는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 성정이 순한 놈들이었나 보다. 땀 흘리며 오르막길을 조금 더 오르니 이번에는 산 밑으로 흘러내린 엄청난 양의 돌무더기가 넓은 계곡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아, 이럴 수가. 황량한 광경에 말문이 막혔다. 몇 년 전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의 흔적이었다. 그날의 아픔을 상기시켜 주려는 듯 푸르던 하늘엔 금세 어두운 구름이 짙게 깔렸고 설사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자연의 큰 힘 앞에선. 아직도 말끔히 치유되지 않은 네팔 대지진의 상흔을 바라보며 김선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 한낱 미물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대지 위에서 숨쉬며 기어다니는 마물 중에서도 진실로 인간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을 테니까. 2015년의 네팔 대지진, 그때의 산사태로 이곳 마을의 절반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마을 주민과 외국인 트레커 수백 명이 돌무더기 속에 파묻혔다고 한다.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숙연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다시 봐도 황량한 곳, 그 돌무더기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지나면 해발 3,400m 랑탕 마을이 나온다. 티베트의 한 라마승이 야크를 따라가다가 발견했다는 랑탕 마을의 주민은 대부분 티베트계 타망족이다. 그들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원래 있던 마을 위쪽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다. 우리가 짐을 풀기로 한 로지 한편에서도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방에 들어가니 침대 간격이 넓어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실이 건물 내부에 있었다. 소변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밤에 잠을 좀 편히 잘 수 있겠구나.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팔 대지진의 상은 앞에서 숙연한 표정을 짓던 사람이 화장실 때문에 안도의 숨을 내쉬다니. 인간은 역시 이기적인 동물인가 보다.
일찍이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모르는 사람 수만 명이 지진으로 죽었다는 소식보다 내 새끼 손가락 하나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지적했다. 인간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겪는 엄청난 불행보다는 자신의 작은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였다. 나 역시도 낮에 마주쳤던 산사태의 현장은 언제 보았냐는 듯이 편한 마음으로 짐을 풀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한 느낌이 들어 괴로웠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 고산병 증세였다. 히말라야의 선물. 어때? 어제 내 말대로 촘농까지 와서 자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오늘 아침부터 땀깨나 흘렸을 거야. 햇볕이 따가운 아침, 김 선배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아침부터 해가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데 계단으로 된 오르막길을 오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얘기였다. 전날 오후에 많이 걸어두기를 잘했다는 뜻이다. 네, 맞습니다. 삐졌던 가이드도 마음이 좀 풀렸는지 김 선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닌 게 아니라 날이 더우니 내리막길을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흘렀다. 오전 나절을 꼬박 걸어 내려와 란드록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동네는 무척이나 조용했다. 허름한 식당에서 사이다 한 잔으로 목을 죽였다. 살 것 같았다. 그때 우리 눈앞에 지프가 두 대 보였다. 김 선배가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김 선배가 가이드에게 말했다.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안 캠프까지 얼마면 갈 수 있는지 한번 흥정해봐. 오후에 걸어야 할 길을 걷지 않고 지프로 이동한다는 건 일정을 하루 앞당겨 하산하겠다는 뜻이었다. 랑탕 계곡 트레킹 때도 마지막 일정을 과감하게 바꿔버리더니 김 선배의 융통성은 알아줘야 한다. 그리고 몽테뉴 에세 중에서 한 구절입니다. 가장 훌륭한 영혼은 다양성과 적응력을 많이 갖춘 영혼이다. 하긴 그런 것이 자유여행의 장점일 터였다. 필요에 따라 일정을 바꿀 수도 있고 힘이 들면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도 있는 어디 여행뿐이랴. 때론 우리 삶에도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다. 김 선배는 이번 여정을 통해 가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칙 혹은 융통성으로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평소 좀 답답할 정도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김 선배의 그런 여유를 배우고 싶다. 그 일을 보고 있으면 피천득 선생의 수필에 나오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괴억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청자 연적이 돋보이는 건 바로 이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괴억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리라. 점심을 마친 후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안 캠프 입구까지 지프를 타고 가기로 했다. 그런데 지프에는 우리 일행만 타는 게 아니었다. 도중에 차를 세우고 자꾸 사람들을 태웠다.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던 것 같았다. 나중에 보니 지프 한 대에 무려 12명이 탔다. 차 안에 8명, 지붕 위에 4명을 태운 지프는 짐까지 잔뜩 싣고 덜컹거리며 먼지 나는 산길을 달렸다. 차에서 내린 곳은 폰타네아라는 마을이었다. 여기서 호젓한 숲길을 따라 30분 정도 더 걸어 들어가면 오스트레일리안 캠프 표지판이 보인다. 해발 1920m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안 캠프는 최근에 뜨고 있는 이른바 핫플레이스였다. 푼힐 전망대만큼 힘들게 올라가지 않고서도 안나푸르나와 마차 푸차레의 장관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곳의 로지들은 안나푸르나 트레킹 중에 봤던 로지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산속의 로지가 그저 바람과 눈비를 막기 위한 곳이라면 그곳은 여행자가 차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을 갖추어진 숙소였다. 김 선배와 나는 여기에서 이틀 동안 묵기로 했다. 포카라의 호텔보다 숙박비가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욕실에는 따뜻한 물도 나왔다. 모처럼 온수로 샤워를 하니 참으로 개운했다.
샤워 후에는 밖으로 나와 바나나 라시를 한잔 주문해 마셨다. 새콤 달콤한 게참 맛있었다. 행복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것이다. 땀 흘린 후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온수로 샤워를 하는 것.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는 것. 좋은 사람과 함께 숲길을 걷는 것. 배고플 때 밥을 맛있게 먹는 것. 그야말로 존재의 기본적 욕구, 즉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자연스럽고도 필요한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식사를 한후 꼬냑을 한잔 마셨다. 김 선배는 통풍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서 꼬냑은 주로 내가 마셨다. 덕분에 술한 병이 무척 오래 갔다. 나는 트레킹 중에도 해발 고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는 자기 전에 꼬냑을 한 잔씩 마셨다. 그때마다 김 선배는 꼬냑 효과가 대단하다며 놀렸다. 한 잔만 들어가면 바로 코를 골며 잠에 빠진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도 난 행복하게 잠들었다. 천국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리니탕의 생활의 발견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침대에 눕는 것은 인생 최대의 즐거움 중 하나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이런 생각에 찬성하는 이는 정직한 사람이다. 오스트레일리안 캠프의 정원에 앉아 멀리 산 쪽을 바라보면 안나푸르나의 봉우리 윗부분이 보인다. 봉우리 아래쪽을 흰 구름이 감싸고 있어 마치 설산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안나푸르나는 보는 장소나 시간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동안의 힘들었던 여정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랑탕 계곡 트레킹에 이어 안나푸르나 트레킹까지. 그건 짧지 않은 여정이었다. 트레킹을 시작했을 때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지 후회가 되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나흘 고생하고 나니 그 뒤의 여정은 그런대로 견딜만 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면서 나중에는 트레킹이 주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다. 대자연은 언제나 예상치 못했던 경이로움을 선사했고, 내가 가진 것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자연 속에서 경이와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경험은 좋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일지도 모른다. 히말라야가 내게 준 선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이번 트레킹을 통해서 고소공포증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많은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 큰 어려움 없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의미가 있었다. 아직은 내가 건강하다는 것, 그러니 무엇이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결국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내가 이번 여행에서 얻은 것중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김선배와 아무런 갈등 없이 트레킹을 끝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히말라야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정의 확인이었다. 히말라야를 걸으면서 느꼈던 감동이나 영감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희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히말라야가 내게 준 우정이라는 선물만큼은 오래도록 계속됐으면 한다. 그리고 에피쿠로스의 말입니다. 삶의 행복을 위해 지혜가 줄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단연 우정이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몽테뉴의 에세이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향유이다. 네팔 여행을 앞두고 카트만두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꼭 가봤으면 했던 곳이 한 군데 있었다.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파슈 파티나트 사원이었다. 어디선가 그곳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네팔을 떠나기 하루 전날, 나는 오전에 파탄 박물관과 스와얀 분아트 사원을 둘러본 후 오후에 파슈 파티나트 사원으로 갔다. 막 5월로 들어선 카트만두의 오후 햇볕은 무척이나 따가웠다. 더구나 발길이 향하는 곳은 어찌 보면 화장터. 기분이 묘했다.
파슈 파티나트는 시바 신을 모시는 네팔 최고의 힌두 사원이다. 아쉽게도 힌두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사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도 관광객들이 비싼 입장료를 내고 이곳을 찾는 이유는 네팔의 독특한 장례 문화를 보기 위해서다. 이곳에 화장터가 있기 때문이다. 화장터 옆에는 바그마티라는 작은 강이 흐른다. 네팔 사람들은 이 바그마티 강을 신성시한다. 마치 인도 사람들이 갠지스 강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네팔 사람들은 죽은 뒤 시신을 태운 재가 이 강물에 뿌려지는 것을 축복으로 여긴다고 한다. 네팔 사람들의 장례는 대부분 사람이 죽은 지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치러진다. 망자의 영혼이 한시라도 빨리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떠날 수 있도록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티븐 그린블렛의 1417년 근대의 탄생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영혼은 포도주의 향취가 날아가고 향수의 섬세한 향기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사라진다. 나는 그날 뙤약볕 아래서 화장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 망자의 시신은 황금색 천으로 접혀 있었는데 발이 바그마티강 쪽을 향하고 있었다. 장례 절차는 먼저 시신을 강물로 씻거나 강물을 시신 위에 뿌리면서 시작된다. 우리 눈엔 그저 오염된 물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 바그마티 강물이 바로 성수였다. 이 의식이 끝나면 곧바로 시신을 옆에 화장터로 옮긴다. 애조띤 고동소리와 함께 가족들이 뒤를 따랐다. 장작더미는 생각만큼 높게 쌓여있지 않았다. 고작 3단 높이 정도였다. 그 위에 시신을 올렸다. 여러 그 겹으로 두르고 있던 담요등을 다 벗기고 오직 한 장의 천만 남겼다. 생애 마지막 가는 길에 수의를 입혀 망자를 떠나보내는 우리 풍습과는 달랐다. 그러나 그 또한 일리가 있어 보였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사 아니던가. 우통을 벗은 망자의 아들이 횃불을 들고 시신 주위를 세 바퀴 돌더니 들고 있던 횃불로 망자의 얼굴에 불을 붙였다. 나는 순간 움찔했다. 비록 감각이 없는 시신이라고는 하나 부모의 얼굴에 횃불을 대다니 그 이후부터는 전문적으로 화장을 진행하는 이가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장작은 밑에서부터 타기 시작했지만 시신 위에 강물에 적신 집단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연기가 함께 피어올랐다. 젖은 집단을 덮어 연기를 피우는 것은 망자의 영혼이 하늘에 닿으라는 뜻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시신을 다 태우기 전에 장작만 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 예서라고도 했다. 정말 죽음이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사이에 시신이 타 없어지는 걸 보니 옆에서 함께 지켜보던 젊은 한국인 부부의 말이었다.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는 나이 60이 넘어서도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돈을 찾고 권력을 찾는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생로병사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파슈 파티나트 사원의 떼약볕 아래서 굳이 화장의 전 과정을 지켜본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명제를 생각해보기 위해서였다. 삶은 유한한 것인 만큼 언젠가는 내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놓고 싶었다. 나는 가끔은 일상 속에서 죽음을 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메멘토 모리는 어찌 보면 삶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대충 살아도 좋다는 뜻은 아니리라. 삶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누리라는 얘기일 것이다. 삶을 충실히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인식화돼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삶을 젖먹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현자는 말한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에피쿠로스의 말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있으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우리에게 불멸을 향한 욕망을 없애줌으로써 유한한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이다. 파슈 파티나트의 화장터에 꼭 죽은 자만 오는 것은 아니었다. 미리 와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이다. 일종의 호스피스 병동 같은 역할도 하는 것이다. 바그마티강 한쪽에는 시신을 화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건너편에서는 산자들이 모여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점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점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힌두의 사도들은 무척이나 요란스러운 치장을 하고 관광객에게 사진 모델이 되어준 후 돈을 요구했다. 아이들은 오염된 강물에 들어가 망자의 몸에 있던 반지나 동전 따위를 찾았다. 또 다른 쪽에서는 동네 아낙들이 수다를 떨며 빨래를 했다. 이곳에선 삶과 죽음이 별개의 것이 아닌 듯 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 파슈 파티나트 사원 밖으로 나오니 사람들은 다들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도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카트만두 거리에는 여전히 먼지가 일고 있었다.